원래 옛날 분들 같으면 이거 없잖아요, 어머니. 그렇지. 요만 있지. 여성 시대 아니야? 그렇죠. 이제는 지분이 반반이야. 그렇지. 어머니가 한 일이 있는데. 아버지 오실 때까지 좀 쉴까요? 아니지, 가야지 밭으로. 밭에 가야 돼요? 그럼 가서 봐. 예, 그럼 가시죠 뭐. 가시죠. 뭐 준비하고 오세요. 재필 씨가 밭에 가려면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. 집을 나설 때 반드시 필요한 이것. 바로 보행기랍니다.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. 그래서 내가 이거 끌고 다녀. 아, 요거. 어머니 연세가. 올해 팔순. 팔순이야 올해. 저 지금 70대 초반으로 봤는데. 그러죠? 같이 밭에 한번 가볼까요? 가보죠.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걸으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 되게 고우신데 성함은 송재필, 남자 이름이야. 그래 딸 부자니까 아들나라고. 아들나라고. 이렇게 고운데. 남자라고. 네, 그래서 여자가 남자 이름 갖고 있으면 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신대요. 감사합니다. 재필 씨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니 풍경이 잘 보였습니다. 근데 어머니 물이 엄청 맑아. 네. 아직, 와. 아직은 그래도 시골이니까. 네. 네, 물고기 있나 봐요. 이렇게 물고기 있어요 안에. 있어. 아 좋다. 너무 좋다. 다슬기도 있고 다슬기. 너 어머니. 밭까지는 얼마나 가요? 지금 한참 왔는데 우리. 아마 근데 한 300m 되나 보다. 300m 정도. 어, 우리 한 300m 왔는데요, 이미 어머니. 어, 네. 아유, 꽤 멀어요, 어머니. 아이고, 멀어요. 아유. 저 앞에 밭이 보이는데 재필 씨의 발걸음이 점점 더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아우. 나 허리 아파 조금 쉬었다 갈게. 아, 그래요? 예, 예. 네. 저 앉아 계세요. 네. 저. 그래, 여기서. 저 잡아드릴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허리야, 아이고, 허리야, 아이고, 허리야. 아이고, 허리야, 아이고, 팔려, 아이고. 아이고. 아, 이렇게 한 번에 밭까지 한 500m 걸리는 것 같은데 네. 한 번에 못 가요? 아파서? 아이고, 아파서 이렇게 쉬었다 가지. 몇 번이나 쉬어, 그러면? 한 세 번은 쉬어지, 집에서부터. 여길 거 좀 오면. 이거 보행기 들고도? 이거 들고도. 아, 허리가 아파가지고. 허리가 아프고, 다리도 아프고. 다리도 저리고. 저리고.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고. 아우 아유 안 했을 수도 없어요. 통증을 참으며 일했던 것이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. 작년부터 끌고 다닌다고. 작년부터 더 다리가 걸을 수가 없어서. 다리가 저려 더 요새는. 허리도 이렇게 쥐고 앉아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가 땡겨. 그래서 이렇게. 아이고 아프긴 뭐 한 30년 넘지 허리 아픈 일은. 아니 연이 오래됐어. 젊어서부터 그랬는데 젊어서 뭐 누가 병원에 가봤어? 병원에도 안 가봤지. 누가 안 갔어? 아이고 어른들 밑에서 무슨 병원을 가. 어른들에게 아프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 그저 참기만 했다는 재필 씨. 오늘도 버릇처럼 통증을 참으며 아직은 괜찮다 스스로를 달랩니다. 아이고 머리에 뭐 이렇게 수건을 쓰셨어요. 여긴 여자 같고 난 남자 같아. 또 이름도 재필이고. 맞아. 어? 그래. 동갑내기 둘 동갑내기. 예. 아 동갑이세요? 네. 아, 동갑내기를 만나셨어요? 네, 네, 네. 오 그럼 완전 친구 같겠네요 두 분. 그 친구 같지 뭐. 어떤 때 화나면 야 그런 적 있어요 남편은? 그럼 하기야 하기야 이름 불렀어. 그러면 아버지 뭐라 그래? 저 봐. 어쭈?